거고요. 짜잔 뭐라 얘는 대상어종이 아니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운 좋은 줄 알아 임마. 대가리에 여기 뿅 나 있는 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. 네, 백마시도 그렇고 뭐 원래 이제 베이트 많이 쓰신 분들은 베이트 가지고 30-40m는 그냥 던지는데 이제 공돌 무게가 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백마시도 같은 게 나잖아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스피닝을 많이 쓰시거든요. 다이아코 말고 다른 걸 사시면 조금 싸요. 똑같은 디자인인데 15,000원 정도 싸요.
뭐야? 우럭이야. 우럭. 고구마. 뭐야? 우럭이야. 우럭. 여러분, 오늘 잡은 건데요. 아까 놔준 우럭 두 마리에 얘네 두 마리에서 오늘 우럭 총 네 마리.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에는 안 담겼는데 갑오징어예요. 갑오징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짠! 여러분, 오늘은 작년에 영목항에서 갑오징어 낚시했던 곳에 왔거든요. 작년이랑 똑같은 채비로 그 생새우 외수질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 카메라에는 안 담겼지만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고 우럭을 총 네 마리를 잡았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럭이 대상어종이 아니어가지고 놔줬는데 너무 우럭이 잘 나와가지고 두 마리 정도는 제가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잡은 갑오징어는 라면에 넣어먹고 우럭은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에요. 그래도 영목항에서 이렇게 우럭이 잘 나오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진짜 잘 나옵니다. 꼭 낚시하러 오세요.
안녕.